그림처럼 앞쪽과 뒤쪽에 접힌 주름이 있는 점퍼를 제작해 봅시다. 후드 점퍼 DXF 파일을 불러옵니다. 여기 앞판과 뒷판에 접히는 주름이 있는데 이 주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부터 재봉하겠습니다. 먼저 앞판의 요크를 봉제하고 앞판과 뒷판의 옆선을 재봉합니다. 그리고 어깨선을 봉제하고 소매의 옆선과 다트를 재봉합니다. 암홀도 차례대로 재봉하는데 앞판에 암홀이 나눠져 있으므로 소매에도 동일한 치수로 점을 추가해서 나눈 다음 재봉합니다. 뒷판의 암홀도 차례대로 재봉합니다. 그리고 후드 패턴을 재봉합니다. 반쪽 패턴을 선택하고 좌우 반전 복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재봉되지 않은 부분을 마저 재봉합니다. 소매 패턴을 배치하기 좋게 아바타의 왼쪽에 이동하고 동기화 버튼을 눌러서 패턴을 반영합니다. 앞판 패턴을 아바타의 앞쪽에 배치하고 뒷판 패턴도 아바타의 뒤쪽으로 놓고 한번 뒤집습니다. 배치 포인트를 이용해서 소매 패턴을 배치합니다. 후드 패턴도 마찬가지로 아바타 머리 뒤쪽에 있는 배치 포인트를 이용해서 배치합니다. 시뮬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후드 점퍼가 재봉선에 따라서 착장됩니다. 마우스로 후드를 드래그해서 아바타에 씌웁니다. 아직 재봉되지 않은 부분은 패턴 창에서 다시 재봉선을 설정해 재봉합니다.